네, 지금 방금 들으신 소음의 주인공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OWC에서 만든 익스프레스 4M2라고 하는 제품인데, 이 안에는 뭐죠? 그거. M.2 2TB짜리 삼성 거였는데, 860 에본지, 870 에본지 모르겠는데, 이게 좀 됐죠? 설치한 지한 2년 정도 지금 쓴것 같은데, 팬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까 들으셨죠? 이번엔 이제 쿨링 팬이 들어가 있어요. 여러 개들 중에서 가장 소음이 가장 적은 걸로 구입을 했는데, 좀 네, 이렇게 생겼고, 사이즈가 60에 이게 15인가? 15였던 것 같은데, 정확히 모르겠네. 그랬던 것 같아요. 여기 안에 있는 그 쿨링 팬을 이걸로 바꿔줄 계획입니다. 현재 계획은 잘 되면 좋겠는데, 한번 열어보죠. 읽히는 게 맞나? 맞나 모르겠네. 뚜껑 열었고요. 아마 얘인데, 어디 거지? 영린. 영린? 여기도 있네요. 나사가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고, 빼고요. 여기 전원 좀더 빼야겠죠? 뭐라고? 빠졌습니다. 970 에보 플러스네요. 970 에보 플러스 4개 넣어서 잘 쓰고 있어요. 속도도 잘 나오는 것 같고. 근데 요 위에다 뭘 이렇게 붙이긴 하던데. 나사도 여기 동봉되어 있는 나사랑은 좀 다르네요. 빼고. 먼지가 좀 많이 묻어 있죠. 이런 거 닦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. 해주고. 한번 보죠. 얘를 꽂아줘야 될것 같긴 한데. 회사 이름이 EPM PAPST. 잘 모르겠어요. 얘보다는 아마 조금 천천히 돌지 않을까 싶긴 한데. 이거 상당히 기네요. 이거 너무 긴데? 이걸 좀 잘라야 되나요? 긴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잘라주고. 또긴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호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? 이렇게 있었죠? 이렇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새롭죠?
이렇게 하고 얘를 붙이고 이렇게 계획은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. 요 구멍과 네. 요 구멍이 달라요, 달라요. 어이구야, 이걸 어떻게 하냐? 이걸 파야 되나요? 이걸로 팔수 있을까요? 이 정도는 해야겠네, 그죠? 근데 이걸로 하면 다 나갈 것 같은데. 정도라면 들어올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얘를 빼고 한번 구멍을 뚫어보도록 하죠. 네, 한번 구멍을 내보겠습니다. 그래도 먼지가 안 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이 정도씩만 뚫어주면 된것 같습니다. 혹시 모르니까 핀셋으로 나머지 부분들도 떼어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실을 시켜보겠습니다. 딱 맞네요. 딱 좋습니다. 자, 나사가 두 개죠. 잘 들어갔고요. 잘 들어갔습니다. 그런 다음에 치고, 네. 이거 나중에 뗄 때도 그렇게 지저분하게 남지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. 하고, 그죠? 그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딱 고정. 그럴듯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네. 하고 여기에다가 꽂아줍니다. 그리고 잘 잡아주고요. 이거 안으로 들어가는군요. 이렇게 멀리 놓고 하고 나사 두 개를 고정을 시켜줍니다. 근데 아까도 이렇게 있었나요? 소리 많이 줄어들었네요, 그죠? 이 정도로 줄어들었어요. 많이 줄어들었죠? 그리고 얘를 보니까 눕히면 더 조용합니다. 지금 눕혔고요. 비니까 더 조용한 소리가 더 조용해졌죠? 이렇게 높여서 써야 될것 같습니다.